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3 정부에게 감사론 제4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했습니다. 안 됐는데 다시 한 번만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 됐습니다. 제4장 강의는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4장부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복식부기 회계원리란 무엇인가? 여기서 꼼꼼하게 한번 보아갑니다. 첫 번째,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대차. 대차,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이렇게 하는데 왼쪽 오른쪽에 값이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 항목, 데빗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크레딧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앞으로 재무 상태표라는 걸 만들어 갑니다. 영어로는 balance sheet 또는 state of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대차대조표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자산, 부채, 자본금 이렇게 들어가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금의 감소가 차변 항목이고,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라고 하는데 여기는 비용의 발생, 수익의 감소, 이것이 왼쪽에 기록하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산은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금의 증가. 그래서 자산의 증가 궤적은 왼쪽이고 부채의 증가 궤적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금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비용의 발생은 왼쪽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증가 플러스만 기준으로 하면 자산과 비용은 왼쪽에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에 기록하는 것. 이것을 다 합치면 똔똔 이퀄이 된다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 또두 번을 기록하기 때문에 거래의 이중성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거래라고 하는 게 뭐냐? 회계학에서는 거래 transaction 이란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거는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이것에 변동이 오는 것들은 다 기록을 해주는 것이 회계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거래가 뭐냐? 그러면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회계학에서의 거래는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예를 들었던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이거는 나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자산의 감소, 이거는 손실의 발생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거래라고 할수 있어요.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돈을 나갔잖아요. 보통 계약금은 10%랍니다. 10%의 계약금이 그쪽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거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거는 경제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두 합의만 했지 경제 이해관계 변하지 않았어. 전화로 식당에 예약을 했다. 요즘 뭐 노쇼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가 예약만 했지 돈이 오간 건 없단 말이에요. 이건 경제적 거래가 아닌 게 됩니다. 이 거래의 종류를 회계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항목이냐, 손익계산서 항목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는데 자본거래라고 하면은 재무상태표, 즉 자산, 부채, 자본 요 사이에서만 거래가 되는 거는 자본거래 이렇게 부릅니다. 기업과 소유주 간의 거래, 출자라든가 배당 이런 것들은 자본거래라고 하죠. 반면에 손익거래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 항목에 변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협의로 따지면은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 손익계산서 맨 꼭대기에 매출 수익이 발생이거든요. 기록하게 돼. 교환 거래. 이거는 현금이 개입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물물 교환과 같은 이런 거래는 교환 거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가 함께 발생하는 것, 차변 대변에 두개 이상의 항목이 거래되는 거, 이거는 혼합 거래. 그래서 이게 함께 기록하고 싶으면 제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앞으로 실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분개라고 하는 거는 나눠서 적는 거죠. 나눠서 분개장에 적는 건데, 이 어떤 이 문장이 딱 나오면 오늘 짜장면을 한 그릇 먹었다 이런 말로 한 거잖아요. 이거를 양쪽에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짜장면을 소비했잖아. 비용의 발생. 그럼 현금으로 주면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은 자산과 비용의 항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산과 비용은 플러스고 부채 자본은 마이너스죠. 그런데 대변으로 가면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항목은 증가했을 때는 왼쪽, 감소했을 때는 오른쪽. 부채는 증가했을 때는 오른쪽, 감소했을 때는 왼쪽. 자본은 증가했을 때는 오른쪽, 감소했을 때는 왼쪽. 비용은 발생하면 왼쪽,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까만 굵은 줄로 돼 있는 거는 이런 거래들은 많은 거예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뭐예요? 내가 핸드폰을 샀다. 그러면 핸드폰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나의 현금이 또 그만큼 감소하잖아요. 이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핸드폰을 샀는데 빚으로 샀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자산 증가했는데 빚 부채가 증가한 거죠.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은 부채는 감소하고 빚을 갚았으니까 부채는 감소하고 빚을 갚는 대신에 자산이 감소했죠. 그만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나온 거를 양쪽에 이렇게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구분해서 기록하려면 도대체 자산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내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거는 자산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크게 분류하면 유동자산, 비유동자. 유동이란 말은 현금이라는 의미예요. 유동화시킨다 그러면은 가장 유동성이 높은 거, 쓸수 있는 회전력이 가장 빠른 거는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가? 그러면 1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유동자산. 1년이 되어서 또 현금이 불가능.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바로 팔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거는 유동자산. 반면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 집은 잘 팔릴 수도 있지만 안 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팔리는 걸로 분류하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유동자산에는 또 뭐가 있느냐?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 중에 넘버원은 현금이죠. 그래서 이걸 유동성 분류법이라고 하는데 맨 꼭대기에 현금부터 현금하고 가까운 자산을 쓰게 돼 있어요. 현금하고 가까운 당좌자산,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창고에 있는 나의 자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창고에 있는 거는 핸드폰이 창고에 100개가 쌓여 있어요. 그럼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1년 안에 유동화가 불가능한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는데 이거 5년 뒤에 팔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5년까지는 안 팔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비유동 자산이고 투자 자산이 됩니다. 유형 자산, 형태가 있는 자산,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건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형태가 없어요. 이건 뭐냐? 특허권,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은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좀더 자세히 내려가면 당좌 자산 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금방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성급금, 성급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성급금 무슨 얘기예요? 미리 준 돈이에요. 내가 딴 사람한테 미리 줬어요? 내가 언제든지 그돈 내놔. 나한테는 채권이 있죠.
언제든지 현금으로 만들 수 있죠. 그돈 내놔요. 선급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아직 물건은 안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선급 비용이라고. 이것도 당좌 자산에 들어갑니다. 비용이란 말이 붙었지만 이거는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거는 상품. 물건을 팔려고 아까 핸드폰 같은 거 창고에서 하면 상품. 제품은 아직 완전한 팔 제품은 아니죠. 상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다듬으면 되는 거 제품. 제공품, 중간 가공하면 되는 거. 원재료 이런 것들 다 재고 자산. 요 개념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분개를 이렇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서분류로 들어가서 투자 자산 이야기했는데 투자 자산 안에는 만기 보유 증권, 장기 금융 상품, 장기성 예금, 투자 부동산, 장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궁금하면 네이버에 딱 쳐보면 그게 뭔지를 알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경제 생활을 많이 안 해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쳐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구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자산, 형태가 있는 자산,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운반고, 비품, 선박, 구축물, 이런 것들은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광업, 채굴할 수 있는 권리는 광업권이라고 해요. 어업을 할수 있는 권리는 어업권.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 이런 것들도 무형자산으로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임차 보증금,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급. 미수급은 아직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 나에게 채권이에요. 임차 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해놨죠. 이거 남한테 가 있지만 돈은 이거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죠. 내가 그 집을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 이거 다 자산에 들어간다. 그럼 부채 우리가 빚 빚졌다고 그러는데 빚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은 유동부채. 1년 내에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 그럼 유동부채는 한번 폴더를 더 열면 여기는 매입채무. 그건 뭐예요? 외상으로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빚을 졌잖아요. 미지급금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어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어요. 선수금 미리 받아놓은 거 이거 내돈 아니에요. 선수금 이거 빚이에요.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예수금도 마찬가지. 예수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미리 예치해 놓은 거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다 빚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에는 사채, 회사가 빚을 때 쓰는 그걸 회사채라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빚어 쓰는 거 이것도 사채라고 합니다. 장기 차입금, 은행에서 빌리는데 1년 이상 뒤에 갚기로 한거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게 되면 매년 1년마다 한 달치의 퇴직금을 쌓아놔. 이거 회사에 있지만 회사가 나중에 퇴직할 때 줘야 될 돈이에요. 부채죠. 서분류로 들어가면 매입채무에는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물건을 사왔는데 돈을 안 줬어. 빚이죠. 외상 매입금이라고. 어음을 줬어. 아직 돈을 안 줬잖아요. 어음만 주고 이것도 부채가 됩니다. 미지급금,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는 줘야 되는데 아직 안준거 미지급금이라고 불러요. 미지급 비용,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것들, 미지급 급여, 미지급 이자, 미지급 수수료,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보험료 이런 것들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안한거 부채가 됩니다. 선수금, 물건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는 선수금이에요. 물건도 아직 안 줬는데 돈 먼저 들어왔어요. 이거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 이거는 뭐냐면 수익으로 매출액이 발생하는 임대료 같은 거를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았어요. 매출액에 해당하는 거를. 이거는 선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이거는 미리
받은 돈, 일시적으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 미리 받아놓은 거 있으면 이거는 예수금 처리합니다. 차체는 회사채, 아까 말씀드렸고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본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자산 중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거. 공제법이라고 하는데, 응? 내가 가진 전체 재산 중에서 남의 것으로 산거 아니야. 이건 진짜 내 거야. 나의 재산 중에 진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자본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주식이 그 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주식의 발행에 따른 그 금액,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당 만 원인데 100명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자본금이 되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총수에다가 1주당 액면 금액 곱하면 자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보통주하고 우선주, 뭐 여러 가지 나중에 CB, Convertible Bond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전환사채라고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배우시고 일반 이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표권을 행사하는 거. 주주 수만큼,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그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보통주라고 하고,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받을 때라든가, 자녀 재산 분배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의결권을 얻지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선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발행해서 남는 돈이 있어요. 1주당 액면당 만 원이었는데 사람들이 2만 원에 사갔어요. 그러면 한 주당 만 원씩 남았잖아요. 이런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본 잉여금. 그다음에 좀 어렵지만 자본 조정 또 이익 잉여금. 이거는 뭐냐면 매년마다 장사해서 남고 그거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배당금으로 끝나는데 계속해서 회사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익을.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고 이게 쌓인 만큼 한 주당 시작할 때는 1주당 액면금액 있잖아요. 거기당 주당 이게 배당하는 대신에 회사의 주가의 가치로 올라가는 것을 이익잉여금 이런 유보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수익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죠.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 그러는 매출액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나서 판매대금으로 들어오는 걸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원가가 들어가죠. 원가는 비용으로 처리된 거죠. 원가를 빼고 나면 상품 매출 이익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형 자산을 처분해서 내가 자동차를 1억에 샀는데 1억 5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땅을 1억에 샀는데 1억 5천에 팔고 나면 남는 돈, 이거는 유형 자산 처분 이익.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으로 거기서 수익이 들어와서 배당금 수익, 수수료 수익, 임대료 수익, 이런 것들이 다 수익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써서 없어져 버리는 거를 비용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남아있으면 그거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써버리는 거,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대금. 원가로 다 이미 지불했잖아. 이거 매출 원가라고 그래. 원가. 그래서 매출액보다 원가가 더 크면, 예를 들면 짜장면을 만 원에 만들었는데 5천 원에 팔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남아야 되는데 손해가 난 거예요. 손해 난거 손실이라고 불러요. 상품 매출 손실이라고. 그럼 이자로 돈 내잖아. 이자 비용 스스로 수수료 비용, 임차료 비용, 또 급여 비용, 복리후생 비용, 수선비, 그리고 수선비는 일반, 이게 사무용품 사는 거 이런 것들 다 수선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비 교통비, 기타 보험료, 통신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동차? 내가 1억에 샀는데 1년 지나면 2천만 원어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천만 원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지금 자동차 가지고 있는 게 1억도 아닌데, 나 자동차 1억이라고 기록해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1년에 2천만 원 깎아내려야 돼요. 깎아내는 거 비용 처리한다고 그러죠. 그 감가 상각비. 그다음에 유형 자산 처분 했는데 싸게 팔아 산 거보다 싸게 팔았으면 비용이 발생한 비용 처리해야 돼. 손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저널라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차변, 대변에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하는 것, 나누어서 기록하는 것. 경제적 거래를 거래의 팔 요소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9월 1일 A는 한남 마중물 식당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출처하였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이거를 양쪽에 기록해야 된단 말이죠.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 아, 출자 했으니까 자본이 증가했겠구나.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왔겠구나. 아, 그러면 이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네. 그렇죠? 자산은 어떤 자산?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의 증가, 자본금이 증가했네. 그래서 실제 분과할 때는 앞에 날짜 9월 1일 차변에 현금 5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항목과 금액을 써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 A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차입하였다. 그러면 아, 3천만 원 차입했으니까 나한테 자산이 들어왔네. 현금으로 3천만 원 들어왔고. 그 대신에 뭐예요? 나한테 은행에 빚이 생겼네. 부채가 생겼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은 구체적으로 현금의 증가. 여기는 은행에서 빌린 돈은 부채 중에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세부 항목까지 가야 돼. 소분류로. 실제 분계할 때는 9월 1일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대변에 차입금 3천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지. 3번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9월 1일 A는 판매하기 위한 상품을 1천만 원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상품이 우리 창고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외상,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 상품으로 들어온 거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재고 자산 이렇게 재고 자산의 증가 그리고 빚 중에서도 이거는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이런 소분류 계정에 대한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 원리 하기 전에는 일단 단어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실제 분계할 때는 9월 1일 차변에는 재고 자산 1천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1천만 원 이렇게 기록해야 분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어떤 문장이 딱 나오면 그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자산의 증가 이게 거래의 팔요소로 머릿속에서 일차로 해석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소 분류 계정을 가지고 현금 차입금 재고 자산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에 쓰는 요 분계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9월 1일 A는 사무용 비품을 현금 200만 원에 구입했어요. 비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그 대신 어떻게 해서 200만 원이라는 현금이 나가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구만. 그러면 이 비품을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비품이라는 자산 항목이 있어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근데 이거 200만 원 그냥 다 써버린 걸로 하고 싶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그래서 사무용품 비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때내 안에 뭐가 남아 있으면 자산으로 처리하고 자산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 써버린 걸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해 버리고 나면은 그게 뭐 어디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산 처리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자산이 제대로 있는지. 학교도 자산으로 처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재고 자산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여러분 책상이나 의자에 보면은 딱지 붙어 있는 거 있어요. 몇 년, 며칠에 재고 자산 증가. 이게 자산이 제대로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반면에
비용 처리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없어진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에 가 있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 자산 감소, 비품 200만 원 증가. 그 대신 현금이 200만 원 감소됐잖아요. 비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무용품비 200만 원, 그리고 현금 200만 원, 자산의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제가 이것을 비용 처리하라, 자산으로 처리하라. 요거는 각 회사마다의 내부적인 회계 기준을 가지고 얼마 이상은 비용 처리, 얼마 이하는 비용 처리하고 얼마 이상은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그리고 항목별로 이러이러 컴퓨터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키보드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일관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일 A는 상품을 2천만 원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매출했으니까 수익이 발생. 그렇죠? 수익이 발생했는데 왜요? 외상으로 했어. 외상으로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거는 채권, 자산의 증가예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수익이 발생. 그리고 자산 중에 요거는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사올 때는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자산, 외상 매입금은 부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분기할 때는 9월 1일 차변의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대변의 매출액 2천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6번 항입니다. 9월 1일 A는 종업원 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갔죠. 그 대신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정리할 땐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소분류를 할 때는 비용 중에 급여비, 그리고 자산 중에는 현금. 이렇게 해서 실제 분기할 때는 9월 1일 차변에 급여 2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20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밑에 걸 가리고 저 5번 해서 저 문장만 가지고 밑에 거가 갈수 있는지를 백지로 딱 가려놓고 한번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서. 그러니까 답을 보고 하면 안 되고, 수학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답을 보면 안 되고 답을 안 보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월 1일 화재로 보유 중인 상품 1천만 원이 소실되었다. 내 상품 1천만 원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손실 발생.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자산이 감소했죠. 이런 것들은 손실 중에 특별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 항목이에요. 그래서 9월 1일 차변에 특별 손실 1천만 원. 오른쪽에 뭐가 없어졌어요? 상품, 재고 자산, 상품 1천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됩니다. 8번 항으로 가서 9월 1일 A는 1개월분 임차료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임차료 비용이죠. 그리고 현금이 그만큼 감소했죠.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그래서 비용 중에 임차료비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그래서 실제 분기할 때는 9월 1일 차변에 임차료 140만 원, 현금 대변에는 현금 14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9월 1일 보험료도 비용이죠. 보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어떻게 돼요? 보험료 비용의 발생, 현금 자산의 감소. 그래서 실제 분기할 때는 9월 1일 보험료 100만 원, 그다음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 10번 항으로 가서 9월 1일까지 지불해야 하는 지방세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지불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거는 저쪽에서는 야, 너 왜, 지불하지 않았어? 하고 강제로 이것을 걷어갈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발생한 걸로 하고 이거를 부채로 기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 해가지고 비용 중에서는 지방세 비용이 발생한 걸로 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 중에 미지급 지방세, 지방세를 지급해야 되는 미지급 지방세 부채로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그 날짜에 따라서 이것이 발생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법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그날 기록해 주는 게 accrual.
발생주의 해계원리예요. 그래서 9월 1일 날 지방세 나가지 않았지만 지방세 100만 원 냈다고 치고 오른쪽에 부채가 발생한 걸로 미지급 지방세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원리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이 앞쪽에서는 기업 관련된 것들을 하고 저 10월 말쯤으로 가면은 정부 회계에 관련된 사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될수 있도록 결국은 훈련의 훈련,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머릿속에 딱딱딱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도록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제 4장에 관한 강의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도 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설명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수업 시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